전 지금의 생활도 너무 괴롭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전 지금 제일 마지막에 바치던 게 없을까? 덤비님하고 잤어랑? 야, 가다 늦겠다. 아빠 말 무심해라, 응? 응. 쟤는 누나 같이 사니까? 응, 같이 산다. 누나! 신이. 언니, 언니가 증정가 어디부터 쓴다? 증정꼬승이 붙어야 철로이니. 그 지금 꼬승이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재간을 배우면 얼마든지 철로에 가는 사람이 되는데. 같이 오해 집값 좀 치우. 그럼 어머니는? 대쟁. 아, 정부도 아무리 아들이라도 며느리 있는데. 어머니, 잠시 연남도 왔습니다. 어머니, 기사 왔어. 네, 왔습니다. 예. 밥 먹고. 갔다 와서 먹겠습니다. 어머니, 갔다 오겠습니다. 예. 어머니, 이 사람 있어. 글쎄 말다. 아, 입사 해결할 준비가 생겼지. 이건 소식이 없다. 그 사도 뺏겨라. 허, 잘했어. 응? 오빠, 그 돈 돌려줘. 빨리. 우리 시엄마야. 부모사 신경은 입원했어. 응? 그런데 지갑이 못 사냐, 그래. 그 알겠구나. 그래, 시엄마사. 야, 경화세요. 근데, 왜 찾았니? 어제서? 거기 지금 딱 달리는데야. 야, 오빠! 이 돈 어떻게 하나 좀 해결해줘. 병원을 주신 대척이야, 그려. 야! 오빠! 저 생각해도.
어, 와. 고생했습니다. 와서. 어디서 이런 말? 우리 너인다. 허구를 해결해 달라는 건 먼저 다 잡았습니다. 그래요? 예. 가보란 잘 됐어. 예. 예. 정말 몰랐습니다. 다 자수하게 아연단 말입니까? 부모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나갈 때는 그냥 학교에 나 간다면서 나갔는데 밤에도 학교에서 밤 공부를 늦게 하고 온답니다. 전 학생 친구를 잘 못 사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애의 불합리한 요구에 너무 만족 주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제 가을을 단단히 닦아시오는 거 보시오. 저, 그저 닦아시오 될 문제 같답니다. 저, 학습 환경에 좋은 친척집이거나 혹시 잘하는 집이 없습니까? 거기다 한동안 맡겼으면 좋겠는데. 자, 선생님. 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잘 합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실 많이 나섰습니다, 예. 예. 끝나기서도 되겠습니다. 예. 여지간에 많이 나섰습니다. 이제 가빌레를 내 돈을 돌려주지 않아봐지? 내 지청학과는 몽땅 되려나! 다른 수도 넣을 줄 알까? 어디야? 내가 뭐? 그나마도 제목인가? 아, 아, 어? 어머, 어머, 동기야 템블. 우리 얘기 앉아 좀 쉬깁시다. 네, 좀 쉬깁시다. 자, 어머, 이제 본래 좀 괜찮은 것 같던데 어떻게 좀 걸음 안 하면 돼? 부층함 조금씩 걸습니다. 어. 그래, 이래 나 붙은 게 빠르다 한다. 그랬대? 예. 됐습니다. 그래, 같이 노느라고 알았습니다. 그래, 학생이랑 네 사회 청년들과 휴식을 다니면서 학교도 안 오면 돼요? 학교 다니겠소? 안 다니겠소? 야, 학교 다니니까 싫습니다. 그럼 학교 안 다니면 뭘 하겠소? 일하겠소? 준호, 저기 앉아. 앉아. 학생이라는 게 학교 다니기 재미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사회에서 고등도 못졸업 학생 순위라 하. 군대 가제도 그렇고 여성사 모집에 참가하제도 그렇고 다 고등 졸업장 요구하는 시월인데 초급 졸업장 가지고 어디 갔어 일하? 졸업장도 졸업장이지만 우리가 통비가지고 사회 나가 뭘 하겠어? 말 한 단계 안 내도 없이 아이, 텅텅 빈소만 치겠소?
그렇게 살겠어? 아?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지. 지식이 힘인데. 아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한창 나이에 공부를 해야지. 이제 뭐 공부를 하야 하고 후회할 때 있을게요. 내 동문의 아버지와 토론해서 동문을 우리 집에 데려다 공부시키기로 결정했어. 동무가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사회 청년들과 거래할 그런 때까지 말이야.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어. 알마나? 야, 집에서 댕겨도 사람은 아이 됩니까? 그건 안 돼. 아, 동무 공부, 집에서 공부하자면 사회 청년들이 자꾸 찾아다니는데 되겠어? 그러니까 내 말 한 대로 하겨. 그래, 겨냐? 저러. 어머니도 설마를 그렇게 하면 누구나. 어머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가 저기 걸음만 하고 났어. 그럼 천천히 걸었어. 저지 마소. 아이고, 이놈들 눈물이 요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날라는 게 문제 죽어서 이렇게 하고 다음화 이렇게 저렇게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뼈소 출입이라도 제절로 하면 큰 시름이라도 덜 잡겠어. 내일부터 나를 일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글쎄 따위 너무 바빠서. 아, 며칠 좀 쉬다 할게. 응? 당신 그 몸 해가지고 대표죠. 괜찮다. 오늘 푹 쉬면 되겠지. 아, 여지간에 오빠는 이제 소식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내 오빠는 집에 들러보겠습니다. 아, 그 형님이 아들들 좀 더 안 하더구만. 아, 글씨 말인데. 가보. 예. 아버지가 어머니 없습니까? 준엄마.
아버지 우리 돈 때문에 구달아놨다. 그러니까 비대에서 물건 가져가겠어. 그런 줄 알아? 가져가지 마시오. 가져가지 마시오. 가져가지 마시오. 아이, 들어가 말고 못간 들어가. 가져가지 마시오. 너 빨리 가져가. 가져가지 마시오. 가져가지 마시오. 그나저나 자기는 굴쩍 달아나고 너네 둘이 이렇게 두고 가면 답답하다. 주인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어? 이거 잘 됐구만. 마침 집에 사람 있구만. 예. 저 가시는 이 집 주인하고 어떻게 된 사람? 여동생. 여동생이라고? 그런데 오늘 오빠랑 벌써 반발 싹 붙여가 하나도 없구나. 저 사실은 이런겨. 그지 오빠야 우리를 외국 수속 해주겠다고 한 사람에게서 5만원씩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방불배야. 그래서 전혀 오빠 나타나 때까지 우리 이 집을 잡아기로 했어. 그래서 이게 달린 생각 뭐 미안한 대로 아들 뒤로 어디서 나왔죠. 예? 답답하다. 아니, 남들처럼 남의 아이를 길러는 못 줄지언데 제 핏줄 못 걷어주겠어. 아소. 거짓말. 아!
앉아라 안 돼, 빨리. 예. 아이 됐습니다. 집 거다. 한 밤에 밥 먹으면 재밌게 살아야 된다. 그래고 너네는 학생을 내 모든 정력을 학습에 둬야 된다. 다른 사람 생각 말고 할 만하야? 나 이제 학교 안 다녔어. 우리 조남이 부자시키는데 나도 나가보려고 조남이가 맛을 떠올 얼마나 한다. 야, 봐야 된다. 너를 공부를 시키자고 데려온 게지. 야, 너를 일 시켜먹자고 우리 집에 데려오는 줄 아니? 학생은 어디까지나 학생이다. 그래, 그래, 어? 공부에 다른 짝 생각하지 마라. 천마야, 먼저 거북이 말한 대로 해라. 뭐, 대리 형, 감사합니다. 우리 집 식구만 해도 바쁜데. 또 무슨 소리를 한다. 감사는 무슨 감사. 한 집 식구인데. 그래도 우리 아빠네 아들인데. 아이, 내 동생의 아들이 저 처지랑 당신 길에 가만히 있겠소? 그래도 글쎄도. 아, 그런 생각 말고야. 저 우리 집 근처에 새 집 있으면 하나 맡겨. 이 배사기는 괜찮은데 아들 공부를 해야 되지. 고시 말인다. 귀실 자기도 배웠습니다. 오늘 내 하나 맡겨. 오줌만 누겠습니다. 빨리 가시오.
몹시 아픈 게 아유. 아이, 가슴이 이제 답답한 게 아이가 내렸습니다. 그럼 집에 부산가 괜찮지? 야, 좋소. 자라도 아밤지고 아, 또 우리 집 가도 멀대고 괜찮아. 아, 그런데 오늘 잠든 누구 얘기가 안 되겠을까? 그것은 효율적으로 결사해야 되지. 자, 어서. 에이, 자, 아이, 아이고, 자. 에이, 말 잘 듣는다. 아, 오늘 저녁에는 우리 일곱 식구 처음 모든 날인데요. 저 길건에다 새 집 하나 살러 맡았다. 아, 거기는 누기누기 가겠는가, 뭐. 에, 여보. 예, 저쪽 집에는 전남이하고 전나 문어기 서해가 산다. 그리고 먹는 거는 다 여기 와서 같이 먹고 자고 공부하는 건 다 제가 함께 재식한다. 알아들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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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내려가면서 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반들이도 지금 아주 좋아가지고 있어요. 예, 여보세요? 정경이십니까? 네, 제 저 전호 반수입니다. 어, 박 선생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 전호를 이제 집에 데려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서도 기본상 안정되고 학습성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한층 심각히 느꼈습니다. 자식 교양은 절대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귀한 시혜를 세워주십시오. 네. 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꼭 가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합시다. 예. 순대를 쌌어! 순대를 쌉싸! 순대를 쌉싸! 순대를 쌉싸! 순대를 쌉싸! 순대를 쌉싸! 순대를 쌉싸!
저한테
어째 이런 도리를 모르는가 말라. 하기사, 성악가도 불쌍해. 그 돈 낼 분 때문에 그 바쁘고 참. 순대를 팔고 철도를 벌고 우리 어머니 입원했을 때 대소변을 받아내라. 뻔뻔한 사람이면 빚을 살겠니? 그래도 저 새끼들 공부시켜야 한다고 어째 남이 안 간들처럼 낮에 분 한번 발라봐. 몸에 뱀뱀한 옷 한번 걸쳐봐. 그저 저렇게 뽀득거리다 죽었단 말. 모서리가 저기 작은 애를 만나서 말이. 내 모서리지. 모서리 같은 일을 나를 애를 만나서 말이다. 아, 내 불쌍하지. 내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나를 애를 만나서.